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MBA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MBA 22기의 수업 목표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팔기보다는 콘텐츠를 팔아야 한다. 이제 음식점 경영자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점포와 경영자에 대한 콘텐츠를 팔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MBA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음식점이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과의 깊은 연결과 소통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과 점포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점의 핵심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배경 이야기와 가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은 자신의 음식과 식당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음식점이 자신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음식에 대한 정보, 레시피, 식재료 소개, 식당 분위기, 경영자의 이야기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리뷰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음식점과 소비자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음식점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배경을 알게 되면서 음식점과의 강한 연결을 형성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음식점의 인지도와 고객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음식과 점포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콘텐츠를 팔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블로그를 운영하여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음식의 배경, 특별한 레시피, 식재료의 선택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의 전문성과 고객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음식과 식당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매력적인 음식 사진을 게시하거나 음식의 준비 과정이나 식당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튜브를 통해 음식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 음식 리뷰, 식당 소개, 경영자와의 인터뷰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음식점의 매력과 전문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그룹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의견이나 리뷰를 적극 수용하고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음식점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음식과 식당, 경영자의 이야기와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소비자들과의 깊은 연결과 신뢰를 구축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음식점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음식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점의 매력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음식점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상 음식점이 콘텐츠를 팔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든 음식점 경영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